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뭐 만들거나 어떻게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루던 거는 일단 지우고 새로 시작을 하죠. IX 환경을 빠져나갔어. IX 환경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빠져나가서 Mix Act Drop 하면은 이전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이 다 드랍,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연결이 끊기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만들고 새로 만들고 그리고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하면은 자 이렇게 러닝 되죠. 요것이 돌아가고 있고 예.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미그레이터는 이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담아 볼게요. 다시 IX 환경으로 들어가겠군요. IX X Mix 들어. 믹 스프링 클랜네임. 그래서 이렇게 people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하나 두 세 개의 리스트. Friends Struct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번호는 9은 이렇게 나와 있고 ID가 지금 nil로 들어가 있죠. 잘 보시면 재밌죠. ID가 다 nil입니다. 현재 아직 데이터베이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데이터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죠? 데이터를 준비를 한 거예요. Friends Person 해서 Struct를 만든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넣는 건 이거죠. 그죠? 이 부분이 데이터를 실제로 담는 겁니다. 이남이죠. 이남 people 펑션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해서 쭉쭉쭉쭉 들어간 거예요. 그죠? 해서 지금 보시면은 28살 리안 빅, 27살 존 스미스 등등이 있어요. 리터닝 아이디 해서 아이디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요거는 보는 방법이 있죠. 같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첫 번째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액토 퀘리 퍼스트 프렌즈 퍼슨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프렌즈 퍼슨이면 프렌즈 퍼슨 얘와 1대1로 대응 관계가 있는 people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people에서 액토 퀘리. 액토 퀘리는 질의하는 거예요. 퍼스트 첫 번째 필드를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뭔가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죠. 요 내용을 우리가 보려면은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friends person act query first 그 중에서 friends repo 1 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데이터 이 내용하고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얘 액토 퀘리 퍼스트는 여기 이 퍼스트라고 하는 여기에 이 질의에 대응되는 모든 것을 가져와요. 질의에 대응되는 모든 것. 그 이 퍼스트라고 하는 질의에 대응되는 모든 것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요 원입니다. 원. 프렌즈 리퍼 원. 그래서 보시면 프렌즈 퍼슨 제일 먼저 프렌즈 퍼슨 요 모듈이었죠.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스트럭트입니다. 스트럭트 타입. 다음에 액토 퀘리. 그렇죠? 액토 퀘리고 다음이 프렌즈 리포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액토 퀘리가 하는 역할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액토 퀘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액토 퀘리가 가져온 정보를 우리 엘릭스 포맷에 맞춰서 보여주는 것이 프렌즈 리포입니다. 왜냐니까 잘 보시면은 프렌즈 퍼슨은 데이터 타입 요거는 엘릭스 측이에요. 엘릭스 쪽에서 다루는 작업이고 얘도 엘릭스 쪽에서 다루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프렌즈 리포라고 하는 것도 엘릭스에 있는 리포라고 하는 이 모듈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운데 있는 액토 퀘리 퍼스트라고 하는 얘는 데이터베이스 쪽입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처리하는 작업이니까 액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형태 프렌즈 퍼슨이라고 하는 이러한 스트럭트죠. 이 스트럭트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다시 우리 엘릭스 포맷으로 바꾼 형태입니다. 그죠?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프렌즈 펄슨 이거는 뭔가요? 지금 리턴 된 값이죠. 그리고 라스트 마지막 글 보이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 통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일하고 이렇게 마지막 제인 스미스 그리고 프렌즈 펄슨 프렌즈 리퍼 원 그냥 하나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뜨죠. 그죠?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프렌즈 펄슨 이렇게는 문장이 구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에러가 뜬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에러 밑에 있는 에러. 이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둘 다 엘릭스 측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측이 없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측 얘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뜬 이런 에러가 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에러가 뜨죠 밑에. 그렇죠. 자 그리고 패칭 올 리코드 모든 레코드를 다 가져오는 거 요거예요. 다 가져오는 거죠. 프렌즈 리퍼 all 하면 다 가져옵니다. 그죠?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측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 원리는 일단 first나 last의 그 경우에는 가져온 것 중에서 첫 번째를 선택한다거나 가져온 것 중에서 마지막 것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all은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전부 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불러와서 전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프렌즈 리퍼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액토 액토의 기능을 얘가 내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싱글 레코더 아이디를 가지고 오는 거 1번 가지고 싶다. 아이디 1번입니다. 요거는 get으로 해요. 1번 혹은 2번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attribute을 가지고 있는 리코더를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네임이 리안인 first name이 리안인 그러한 필드를 가져오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필터링해서 last name이 스미스인 where이에요. where 다 전부 여기 있는 것들은 where이나 all이나 이건 몽땅 다 PostgreSQL에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름이 스미스인 모든 필드들, 그죠? 혹은 나이가 27살인 모든 필드들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엘릭스 문법 엘릭스 문법을 PostgreSQL에 가깝게 한 것이 이런 문법입니다. 요게 PostgreSQL 문법들이에요. 두 개의 문법들. 얘도 그죠? PostgreSQL 문법과 엘릭스 문법이 액토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액토 문법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토 문법을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액터 퀘리 해서 여기 이게 뭐예요? PostgreSQL 문법으로 바뀌어서 적용이 됩니다. 왜냐니까 PostgreSQL의 액터를 모르잖아요. 그죠? 엘릭스를 모르잖아요. 엘릭스는 PostgreSQL보다 한참 뒤에 나왔으니까. 그죠? 해서 마지막 이름이 스미스인 경우. 그죠? 해서 프렌즈 리퍼 올 전부 다 가져와라 등등이에요. 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건 나중에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변수를 쓸 경우 last name이 스미스가 아니라 스미스를 last name에 담고 이렇게 변수를 불러와서 넣을 경우 이때는 바로 이렇게 하면 오류가 뜨고 캐럿을 써야 돼요. 캐럿이 쓰인 데가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캐럿. 캐럿이 하는 역할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해킹. SQL 해킹이 있어요. SQL 인젝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퀘리를 서로 이렇게 여러 개 컴포징 하는 과정도 보시면은 프렌즈 펄슨 액토 퀘리 웨어 라스트 네임 스미스에서 퀘리에 담았죠. 이 퀘리를 다시 이렇게 퍼스트 네임이 제인 두 개 합칠 수도 있고. 그죠? 요것을 컴포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개의 퀘리들을 컴포징해서 새로운 퀘리를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개의 where 문장 where 되는 거죠. 그렇죠?